잠시 여기 모자이크 처리 해주시고요. 일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윤이에요. 언니 소개해줘. 안녕하세요, 에이블리에요. 주로 어떤 영상 올리시는지도 소개해주세요. 메이크업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소윤이는 좀 데일리한 걸 많이 올리면 저는 이렇게 좀 빡센 화장을 좀 많이 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콜라보 영상이 뭐냐면 몇몇 분들께서 좀 모든 좀 색조 이런 모든 제품을 활용한 되게 화려한 메이크업이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몇 분 계시더라고요. 웃지 마. 아, 왜 웃으면 안 돼? 나 이러고 있어? 미용.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메이크업을 준비를 하려고 막 생각을 막 해봤는데 에이블리님께서 색조합을 엄청나게 잘하시고 또 되게 전문적으로 좀 진한 메이크업 위주로 되게 많이 촬영을 하시고 메이크업 영상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에이블리님께서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저의 약간 좀 이국적인 메이크업? 약간 좀 근데 좀 성형 메이크업을 노리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진한 메이크업을 제가 실력이 없기도 하고 좀 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콜라보 영상으로 에이블리님이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 고양이 꼬물이 두 마리도 같이 도와줄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시작해볼까요? 일단 토너는 제가 민감성이기 때문에 이 어퓨 맑은 솔싹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저가 벌써 두통째 사용을 하고 있고 언니도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언니한테 줬는데 정말 잘 사용하고 있대요. 맨날 써요. 네. 이 제품도 제가 조만간 공구를 할 예정이에요. 그건 따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네. 몰랐어요? 처음 듣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솜에 짜서 그냥 보조 같은데? 조수인데? 이렇게 닦아주고 피부가 너무 빨개졌어. 집이 너무 더워서. 아, 저 조수예요. 자꾸 쳐줘요. 요거는 제가 협찬을 받은 제품인데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로션이에요. 기초는 제가 잘 맞는 제품들만 봤는데 이 브랜드가요 좀 제가 아빠 더빙 영상에서도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원래 피부과에서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이거 아세요? 에스트라. 아, 피부과를 안 돼서. 아무튼 제가 피부가 엄청 예민해서 이 제품을 되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딱 협찬이 들어와가지고 아무거나 또 받을 순 없으니까 좋아 보여서 일단 받긴 했는데 일단 이 브랜드는 제가 자부할 수 있어요. 진짜 민감성한테 너무 좋고 피부과에서만 판매가 되었었다가 아리따움이랑 올리브영이랑 AP몰에서 구매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이거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정말 좋았나 보네. 네. 아, 제가 약간 영업하려는 그러니까. 본능이 있어가지고. 아, 저 영업 엄청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일단 아시죠? 제가 소윤템 아니면 추천 잘 안 하잖아요. 아니, 맑은 솔싹도 영업당해서 쓰잖아, 지금. 맞아. 아우, 귀엽다. 그래서 이거를 발라줄 건데 제형은 이렇게 실키하면서 되게 좀 가벼워 보이는 제형인데 속보석 개쩔 것 같은데. 개쩔 것 같다고? 아무튼 너무 편해서. 이게 되게 보기에는 무거워 보일 수도 있는데 실키한 제형이랑 좀 반전되는 게 있어요. 보습감이 되게 좋고 가벼워가지고 좀 제가 기름기 둥둥 뜨는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하는데 기름기가 하나도 없고 되게 수분만 있는 느낌이에요. 바디 로션 겸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꼭 발라줘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바르고 뭐 하세요? 너무 건조해서. 보통은 이제 이 제품을 바르고 바로 메이크업을 하긴 하는데 건조하다 싶으면 이제 크림을 또 발라주는 편이에요. 안 발라도 되겠다, 크림. 엄청 촉촉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드디어 에이블리 시간이 왔네. 제가 근데 간간이 약간 에이블리 추천템을 많이 추천해가지고 꼭 제가 한번 콜라보를 찍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또 마침 화려한 메이크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아, 이거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는 원래 무모한 도전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요. 근데 영상 볼 때마다 소윤이 영상 친구니까 보고 있는데 자꾸 제 이름이 나와요. 수진이 언니라 했다가 에이블리라고 했다가 사실 돈 받고 이름 언급해준 거 비밀이야. 아, 피해줘. 아니죠. 컨실러로 가려요? 가릴 게 너무 많아서요. 아니 네. 미안한데 제품 뭔지. 아, 뷰티투 맞아요? 진짜 어이없어. 먼저 홀리카홀리카. 안 잡혀졌죠? 이거는 홀리카홀리카 하드커버 리퀴드 컨실러 3호 샌드 아이보리예요. 홀리카홀리카 엄청 좋아하시네요. 맞아요. 아시겠죠?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쿠션만 써요. 맞아요. 아, 근데 소연이가 요새 피부가 좋아졌었는데 미세먼지 때문인지. 아, 그치? 나 좋아졌었죠. 너무 많이 칠한 거 아니야? 원래 많이 칠해요, 저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메이크업? 네, 저는 그렇게 해요. 난 메이크업이 아니었나? 내가 가릴 게 이렇게 많다고?
아니 원래 진한 메이크업 하려면 커버를 완벽하게 해야 돼요. 아 렌즈를 말 안 해준다. 렌즈는 언니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이거 시애틀2예요? 맞아요. 시애틀2 그레이예요. 이거. 근데 눈동자 색이 진해서 별로 안 밝아 보인다. 요런 컬러예요. 아 맞아 가려줄게요. 언니가 아까 긴장된다고 맥주를 혼자 벌컥벌컥 마시더니 지금 텐션이 약간 조세상이네. 이제 펴 발라줄 거예요. 이거 뭐야 퍼프? 아 이거 소유 쿠션 테스트리는 퍼프예요. 아무튼 에이블리 언니 이 모습 보고 약간 저세상 텐션 기대하고 채널 갔는데 안녕하세요 에이블리예요. 이러면 사람들 좀 놀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에이블리예요. 자 이렇게 퍼프로 많이 블렌딩 안 해줘도 되고요. 그냥 얹혀주는 거예요? 네. 이 위에 파데를? 경계가 막 조금 보여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파운데이션을 또 두껍게 얹을 거거든요. 두껍게 하기보다는 커버를 좀 확실히 해주는 느낌? 이렇게 소윤이가 보면 기겁할 만큼 컨실러를 커버를 해줬습니다. 이거 이 썸네일용 따야 돼. 아 제스제비네. 소윤이가 진짜 좋다고 추천해준 파운데이션인데 이거 소윤템이에요. 너무 좋아서 사려고요. 제스제비 원드롭 퍼펙션 라이트. 이거는 퍼프로 발라도 좋은데 브러쉬로 바르면 더 좋아요. 그래서 브러쉬 가져왔어. 근데 이거 뚜껑이 잘 고장나요. 떨군 적도 한 번도 없는데 뚜껑이 안 닫혀. 안 닫혀. AS 안 되나? 안 돼. 이렇게 손등에 짜가지고 피카소 FB17번 브러쉬예요. 이걸로 펴 발라줄 거예요. 어? 양파 털이랑 같이 섞어. 아 언니 털이 내 손등 털이야. 아이고 싫어. 아이고 싫어. 아이고 싫어. 짜운 제초. 어 느낌 엄청 좋다. 근데 사실 제가 브러쉬로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싶은데 제품 탓인지 스킬 탓인지 바르면서 항상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브러쉬로 피부 표현 예쁘게 하는 사람들 되게 보면 신기해요. 남한테 할 땐 진짜 예쁘게 되는데 저한테 할 땐 안 돼요. 이렇게 해주고요. 목에는 안 발라? 응. 어? 왜? 나보고 그녀의 목은 얼굴과 색이 다르다. 다르다 이런 영어 댓글 달린다고. 일단 파운데이션이 마르기 전에 아까 썼던 퍼프로 밀착을 시켜주고 그리고요? 왜 말을 안 해? 나 약간 어색하다. 내 영상에서 오디오가 안 비는데 언니 왜 이렇게 오디오가 비어? 난 원래 비고서 편집으로 다 잘랐다. 오디오가 안 비니까 잘라도 30분이나 오고 맨날. 아니 근데 진심으로 저는 아 영상이 너무 긴데 하고 자르려고 영상을 항상 검토를 하는데 자를 데가 없어. 왜냐면 말을 계속 하니까. 내 기준 쓸데없는 말 하면은 자르려고 했는데 쓸데없는 말을 안 하던데? 쓸데없는 말이 블러셔 시작할 때 블러셔 시작할 때 쓸데없는 말을 하고 블러셔가 끝날 때까지 그 말을 이어 있으니까 자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쵸 우진 씨, 예린 씨? 제 말이 맞다면 화면 오른쪽에 당근을 하나 해주세요. 자막 치는 유진 씨는 왜 말 안 해줘? 유진 씨는 항상 자막으로 존재감을 어필하던데? 우리 소중이 씨는? 소중이 나올 것 같아. 내 구독자 네임인데? 힝! 소중이들 하나. 소준 줄 알았지. 소진은 미들 네임이야. 퍼스트 네임이 소중이. 이제 말끔만 해봐. 이거부터 이렇게 시간이 없어. 이제 목에도 발라줄게요. 어, 파데 너무 좋아. 맞아, 인정. 목이나 쓰세요. 어, 샤워해야겠다. 당연하지, 목에 바르는데. 샤워를 한 달에 한 번 하면 안 돼요, 소윤 씨. 저 한 달에 두 번 해요. 계속. 목욕한 지 얼마 됐어요? 아, 목욕한 지 중학교? 이렇게 때미듯이 쑥쑥 발라줘요. 진짜 때밀릴 것 같아. 이제 됐죠? 그리고 파우더를 해줄 거예요.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파우더. 이건 공동템이네. 맞아. 왜? 에이블리템이다. 에이블리 소윤 전파템. 고마워요. 얼마 입금해드리면 되죠? 돈 없잖아요. 우리 거지야. 거지야. 일단 브러쉬에 있는 양으로 눈가랑 눈썹을 제일 먼저 뽀송뽀송하게 해놓고 목도 얼굴 외곽을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얼굴 외곽이 광이 나면은 얼굴이 팽창돼 보여요. 네? 갑자기 광학용으로. 여기도 톡톡 해주고 브러쉬에 남아있는 양으로 뭐 콧대, 입 주변하고 좀 이렇게 많이 털어서 이렇게 볼 쪽을 약간만 코팅을 해줍니다. 뒤통수 너무 귀여운데? 그리고 눈썹을 그려줄 건데 눈썹은 헤네피트 구프프루프 2호. 먼저 크레 브러쉬로 파운데이션이랑 막 로션이랑 엄청 많이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싹싹싹 긁어가지고 고양이 힐링 영상인가? 오늘 내 콜라보인지 고양이 콜라보인지 양구마 콜라보요. 이렇게 싹싹 긁어서 없애준 다음에 그 다음에 눈썹을 그려주는데 이렇게 눈썹이 없으면 그리기가 정말 좋아요.
전 웃음 있어요. 미안한데. 저는 눈썹 이렇게 아래부터 그린 다음에 저 기대돼요 지금. 눈썹부터 진짜 시작 아니야? 나 조용히 해. 알았어. 이 눈동자 끝나는 부분쯤에서 살짝 꺾어 눌러줍니다. 엉덩이 뭐예요? 뒤에는 다 채우고 앞쪽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홍금에 여기를 썩썩 빗어서 뒤에 있는 걸 끌어다가 합쳐줘. 치켜 올라갔어. 이거 뭐야? 나 처음이야. 메이크업과 나온 거 맞아요? 학교를 잘 안 나갔어. 편집에서 잘하는 것처럼 해줘. 이거 꼭 넣어야 돼. 아니 원래 화장이 2시간씩 걸려. 그거 2시간 동안 해야 돼? 아니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요. 쉐딩은 삐아 쉐이드 앤 섀도우 03 율무. 이거는 색이 엄청 진한데 쉐딩이에요? 아니요 섀도우예요. 쉐딩은요? 이게 쉐딩이에요. 아 그러니까 섀도우로 쉐딩 하신다고 하시는 엄청 거예요. 엄청 진해요 이렇게. 얘는 붉은기가 없는 매트한 브라운 컬러네요. 이거 이사베 브러쉬 03번. 이것도 수진 에이블리 추천템. 이걸로 이렇게 굴려서 톡톡톡 터준 다음에 저는 소윤이가 쉐딩하는 것보다 훨씬 진하게 해요. 저는 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굴려서 먼저 좀 잡아놓은 다음에 코끝을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 비주 부분을 밑에를 이렇게 동그랗게 칠해줘요. 사람 비주가 조금 튀어나와 있으면 세련돼 보이는 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칠해주고 이제 여기를 이어주는데 이렇게 일자로 슉슉 이어줘요. 그리고 여기도 이어줘요. 이게 쉐딩을 먼저 하니까 되게 진해 보일 수 있는데 메이크업 자체가 근데 좀 맞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진한 세게 하고 메이크업 자체도 좀 진하고 쉐딩을 아무리 진하게 해도 눈을 하고 나면은 딱 밸런스가 맞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하고 일자로 이어놓고 여기를 사선으로 이렇게 깎아줘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1호 심플리 핑크 이거 사용해줄 거예요. 핑크 컬러는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사용해봤어요. 영상에서? 네. 저 아니 그냥 평소 메이크업 할 때도 핑크 컬러는 제가 예쁘네? 이거 진짜 예쁜데? 이 색을 눈두덩이 전체에 약간 크리즈 정리해주면서 나 이거 아이 메이크업 기대돼. 내가 첫 시도하는 진짜 화려한 메이크업이잖아. 눈을 미었다 보시겠어요? 최대한 조심조심. 정신없어 고양이 때문에. 제가 항상 이렇게 촬영을 했단 말이야. 와 이거 카메라의 화면이 잘 안 보이거든요? 네. 근데 카메라 화면으로만 보는데 눈썹이 왜 이렇게 갈매기가 날아다니고 있어. 삐룩삐룩 곧 날아가요. 먼저 여기 있는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줬고 여기 있는 색으로 저는 주로 눈 뒤쪽에다 음영을 주는 걸 좋아해요. 삼각존 있는 데다가 똑같은 색을 이렇게 칠해줍니다. 내 메이크업 영상이 왜 조용한지 알겠다. 할 말이 없네. TMI는 소윤이 전문. 이렇다 보세요. TMI 맛집이야. 원래 맛있는 음식점을 가도 맛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지? 평점이 아무리 좋아도 100명이 평가하면서 4.8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당연히 내가 말이 많은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되게 슬퍼지네. 이 앞머리 쪽에도 내 자기 할 말이다. 앞머리 쪽에도 이렇게 음영을 넣어줘요. 오! 화면으로 굉장히 진해요. 이게요? 네. 시작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자 그리고 또 해요 섀도우를. 또요? 네. 안수연으로 살래 그냥. 다음에는 요 녀석을 칠할 거예요. 더 뒤쪽에다가 더 진하게 해줘요. 이렇게 최소 음영 3단계를 넣어줘야 에이블리 메이크업이 되거든요. 에이블리 3단 메이크업이네. 아이유 3단 것 마냥. 오! 괜찮네. 저 좀 소이블리 같나요? 소이블리 감아보세요. 저는 진한 메이크업 하면 촌스러워져가지고 그럴 수 있죠. 감아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 눈 앞머리 쪽에 항상 진한 거를 이렇게 채워줘요. 이 앞쪽에다가 채워주면은 뒤에랑 앞에랑 진하니까 가운데가 쏙 비어요 하얗게. 왜요? 거기다 펄을 채워주려고 비워놓는 거죠. 이 음영은 여기까지 넣을게요. 음영까지. 놀라시죠? 네. 음영은 여기까지래요. 펄을 골라줄 건데. 나 펄 고를래. 이게 예쁘네. 펄을 네가 왜 골라? 이게 예쁘네. 이거를 써주도록 할게요. 내가 고른 거예요, 결국에는. 펄은 손가락으로 발라 제일 맛있죠. 보여줘 좀. 이렇게.
어우 정말. 이제 아까 여기 비워놨던 눈동자에다가 이렇게 아주 사정없이 듬뿍 얹어가지고 이 팔레트가 펄이 진짜 예뻐요. 맞아요. 근데 좀 뚝뚝 떨어져요. 근데 지속력 엄청 좋던데? 하얗게 비워놓은 데다가 펄을 칠하면 눈이 진짜 입체적으로 보여요. 이곳에다가 아주 듬뿍 칠해줘요. 그리고 이 눈 앞머리 쪽에다가도 펄을 이렇게 이어줘요. 얘 때문인가? 머리가 아픈 게? 오 시원해! 얘 때문이었어! 키 안 통해서 그런 거였네. 갑자기 요 눈 앞에다가 펄을 해주면 알죠 어떤 효과인지. 눈이 트여 보이고 시원해 보이죠? 맞아요. 펄을 어디까지 주시는 거죠? 끝이 안 나요. 메비우스의 띠야 이거. 그러니까 나는 화장 30% 주는데 말하는 너무 잘 어울리네. 말하는 것만 1시간이고 화장은 정작 30분이면 끝나. 예뻐? 또 해? 아 그만하면 안 돼. 나 콜라보 그냥 안 할래. 내 메이크업을 받고 싶다며. 아니 언니 메이크업을 받고 싶은 건 맞는데 이렇게. 아니 원래 이렇게 해. 나는 섀도우가 끝났습니다. 와 기대되는데요? 그래요? 완성샷이 어떨지 궁금해요. 새소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 여기 새 맛집이에요? 뭔 맛집이에요? 새가 좋아하는 집이에요. 이런 야만이. 어 예뻐 수진아. 응. 어, 너 근데 내 스타일이야 너. 아 진짜. 이거는 어반디케이 헤비메탈 글리터 아이라이너 그라인드라는 컬러예요. 이거는 약간 오팔 펄, 핑크 펄, 홀로그램 펄. 리얼 홀파티네. 눈 가까이다가 이렇게 쓰고 보여주실래요? 오 예뻐. 이렇게 라인 그려주면 애교살이 더 도드라져요. 예쁘다 예쁘다. 영혼 없어. 아 예쁘다. 뭔지 알지? 아 너무 웃겨요. 아 예쁘다. 아 너무 웃겨요. 여기다가 또 칠해줘요. 눈 여기 눈두덩이 중앙이요? 네 눈두덩이 중앙에 칠해서 톡톡톡 마르기 전에 얼른 뽀록 톡톡톡 짭짭 포로록 짭짭 맞죠 온라면 가보세요. 포로록 짭짭 포로록 짭짭 맞죠 온라면. 라면은 구공탄에 끓여야 제맛. 라면은 구공탄으로 끓여야 제맛이 나거든요. 약간 저세상 메이크업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언니 이거 그냥 안 바르네. 그래. 이게 마를 동안 이제 블러셔를 발라줄까요? 블러셔로 사용해줄 제품은 크리니크 치크팝 원더블로우 트리오 팔레트라고 해서 치크팝 제품이 3개가 합쳐져서 나온 제품인데 이번 5월달부터 올리브영에서 단독으로 한정 판매되고 있는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수유님 또 맞아요. 치크팝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치크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색깔별로 그 싱글 치크로 진짜 저기 서랍하면 엄청 많이 모아놨거든요. 아시죠? 또 그 중에서 또 누드팝은 또 소윤템이잖아요. 저도 샀어요. 네, 누드팝은 라이브 방송할 때도 누드팝은 진짜 영업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너무 예쁘다, 패키지가. 보시면 다 블러셔가 아니라 블러셔 두 개랑 펄팝이라고 해서 이 팔레트에만 나오는 펄로 된 하이라이터 제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오늘 블러셔도 해주고 하이라이터도 같이 활용을 해줄 거예요. 저는 여기에 있는 요 소르베 팝이랑 멜론 팝은 있거든요. 펄팝은 이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여기 아, 같이. 아까 말했구나. 아무튼 펄팝을 처음 보는데 간단하게 에이블린 님이 컬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색조 장인이시니까. 아~ 저보다 잘하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딱 두고 봤을 때 누가 봐도 펄팝이 좀 은은한 광채가 있죠. 은은한 펄감 때문에 하이라이터 했을 때 되게 자연스럽고 예쁘거든요. 이렇게 언뜻 보면은 핑크 블러셔 같기도 한데 발색을 해보면 은은한 골드펄 광채가 나요. 이렇게. 아 너무 예쁘다. 엄청 은은한 광채가 뿜뿜하거든요. 이게 하얀색이나 뭐 실버펄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피부톤에 잘 어우러지는 그런 컬러예요. 소유님이 좋아하는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터. 너무 예쁘다. 하이라이터 최애 바뀌었어. 벌써 바뀌었어. 네. 발색부터 바뀌었어요. 멜론팝은 톤 구애 안 받고 되게 화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코랄 핑크 컬러 블러셔. 저 멜론팝 진짜 좋아해요. 그런 것 같아요. 맨날 화장 때 아, 멜론팝 맞아. 누드팝이랑 멜론팝 맨날 나와 있더라고요. 멜론팝은 딱 보면 쿨톤 핑크 같기도 한데 이게 코랄 느낌이 되게 강해서 웜톤 분들이 써도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색깔이야. 에이블리랑 어울리네. 그리고 소르베팝
요거야말로 진짜 웜톤인 제가 사랑하는 그런 컬러인 것 같은데 아까 멜론팝이 약간 핑크 코랄이었으면 이 소르베팝은 진짜 사랑스러운 느낌의 소프트한 그런 코랄 컬러예요. 그래서 딱 옆에서 비교를 해보면 얘가 약간 핑크빛 돌고 얘가 오렌지빛 도는 코랄이거든요. 오늘 요거 세 개 다 활용해서 메이크업해도 예쁠 것 같아요. 이걸 다 근데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아 근데 너무 예쁘네. 근데 이거 약간 구성 자체가 무슨 톤이든 다 어울릴 것 같은 컬러 구성이죠. 일단 오늘 요 소르베팝 먼저 베이스로 깔아놓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웜톤 컬러인데 어울릴 것 같겠죠? 저랑 믿으시네. 치크 얹으면 또 예쁠 것 같아. 너무 여기가 퍼플 계열이라고 해서 다 핑크 퍼플로 가는 것보다는 살짝 뭔 느낌인지 알죠? 중화를 시켜주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브러쉬는 포니 14 브러쉬. 저 이거 언니 거 훔쳤었었는데 좋더라고요. 좋아요, 좋아요. 소연님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하시죠? 네, 앞볼 위주로 해요. 대각선으로 하거나. 저는 대각선으로 해준 다음에 반자놀이랑 이어서 해요, 블러셔를. 그렇게면 얼굴이 작아 보여요. 소연이 굉장히 갸름한데 저처럼 이렇게 양옆으로 긴 얼굴, 여기가 넓은 얼굴은 블러셔를 앞볼에만 해주면 여기가 하얘가지고 더 얼굴이 막 넓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반자놀이까지 C자로 이어서 항상 메이크업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어 컬러 너무 예쁘다 진짜. 약간 이거는 웜톤 찰떡인 것 같아. 오늘 제 메이크업에 했어도 진짜 예쁠 것 같아. 맞네요? 오늘 제 뭐하시.. 뭐하시는 거죠? 너무 예쁘네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컬러다. 그리고 이렇게 베이스 깔아줬잖아요. 여기 위에다가 멜론팝을 조금 더 중앙 쪽에다 얹어서 오묘한 느낌을 낼 거거든요. 아이 메이크업 자체가 약간 핑크 계열이기 때문에 멜론팝을 써주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앞볼 쪽에만 이렇게 컬러를 얹어줍니다. 저는 원래 투머치한 메이크업을 좋아해서 아이 메이크업도 진하고 블러셔도 진한 걸 좋아해요. 이쪽이 훨씬 예쁘죠, 지금? 오! 클리니크 치크는 제가 왜 좋아하냐면 파우더를 안 하고 이 치크를 발라도 좀 자연스럽게 발리고 맞아. 뜨는 것도 없고 입자가 너무 고와서 좀 광채가 되게 은은하게 예쁘게 나던데, 저는? 펄 잔뜩한 광이 아니라 은은한 속광 느낌? 맞아. 그냥 속광 느낌 이런 식으로 피부가 촉촉한 그런 느낌? 은은한 느낌? 아까보다 좁은 영역에다가 멜론팝을 발라서 코랄코랄하게 해줬고 이번 팔레트 든 김에 하이라이터도 먼저 해줄 건데 이 팔펄을 끝에 훌렁훌렁한 부분에 이렇게 붙여서 톡톡톡 털어준 다음에 이마 그리고 저는 하이라이터 할 때 일단 이렇게 콧등을 다 해놓은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붙여서 코끝을 가로로 발라줘요. 그렇게 하면 약간 외국인들 이 코끝에 반짝스러운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가로로 항상 하이라이터 너무 예뻐 진짜 완전 은은해. 외국인 코끝 나 외국인 같아? 코끝도 해주고요. 약간 핑크빛 느낌으로 생기랑 하이라이트를 같이 주는 느낌? 이제 광대 쪽에 이 블러셔 해놓은 위쪽에다가 살짝 레이어링 하면서 너무 예쁘다. 이렇게 브러쉬로 한번 깔아놓은 다음에 똑같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좁은 부위에다가 싹 지나가줘요. 밀리는 느낌이 하나도 안 나. 응. 그냥 보들보들 이런 느낌? 너무 예쁘다. 진짜. 그럼 보여줘도 돼요? 응. 난 떠오르면 여기 이쪽 광대의 볼륨이 싹 살아나면서 더 입체적인 얼굴이 돼요. 또 사선으로 손가락으로. 근데 이 느낌이 보통 막 하이라이터 같은 거 손가락으로 하면 이 파우더에 끼는 느낌이 나는데 뭐라 해야 되지? 스무스하게 발리는 느낌. 왜 또 시옷가루 지적하려고 그러죠? 스무스하게 발리는 아니 부드럽게 이렇게 발리는 느낌이 나요. 딱 그게 느껴지는 게 있어. 약간 피부 요철 메꾸면서 발리는 느낌? 맞아 프라이머 바르는 느낌이야. 이거 턱 끝에도 맞아 에이블리님은 항상 턱 끝에를 해주시더라고. 블러셔랑 이런 저는 거 할 때 저는 턱 끝이 짧아요. 이렇게 턱끝이 짧아서 항상 해줘야 돼요. 좀 긴데 그래서 저는 턱끝 하이라이터 할 때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턱끝이 조금이라도 길어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아주 발악을 하거든요. 이거 근데 카메라로 봐도 얼굴이 엄청 입체적이 됐어. 광 봐. 근데 이게 딱 봐도 그런 억지로 낸 광이 아니라 좀 속에서 은은하게 광이 나는 느낌이에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마무리를 해줄 건데 또 쉐도우 그만해. 이거 영상 못 올릴 것 같은데. 여기 아까 썼던 펄을 위에다 한 번 더 톡톡 얹어주고 왜 이렇게 하냐면 리퀴드 섀도우를 톡톡 두드려놓으면은 밑에 발라놓은 그 가루 섀도우가 약간 까져요. 그래서 그 위에를 코팅을 약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진짜 안 쓸 거예요 이거 끝. 이제 아이라이너를 해줄 건데
소희님이 평소에 잘 안 쓰는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써줄 거예요.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스무스 리퀴드 아이라이너 브라운. 저 옛날에 이거 엄청 많이 썼는데 이것도 소희님템인데 엄청 많이 썼는데 요즘에 메이크업이 연해지면서 브로우로만 라이너를 그려서 잘 안 써요. 어때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까지 보면 엥? 이러겠다. 엥? 저 유튜버 뭐예요? 가만보세요. 여기를 아까 음영 준다고 했던 부위를 이렇게 뒤에도 라인이 덮여도 되니까 블렌딩을 해줘요. 이렇게 점점 진해져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라이너가 이렇게까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웃긴데? 라이너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 밑에가 너무 허전하니까 애교살은 제가 요 에이블리템으로 그려볼게요. 저는 애교살 그릴 때 근데 이게 색깔이 너무 진하게 그려지면 화장이 전체적으로 좀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서 저는 항상 이렇게 그리고 손톱으로 좀 블렌딩을 해줘요. 이렇게 애교살을 그렸어요. 마스카라는 푸쉬 푸쉬업 엔젤 마스카라. 그게 빈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속눈썹 붙였을 때 바르면 속눈썹이 되게 가닥가닥 안 뭉치고 잘 올라가는데 연장을 해가지고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 가져왔어요. 잘 올라간다. 근데 블랙을 잘 안 쓰잖아요, 소윤님은. 아니요, 저 블랙만 쓰는데요. 나 소윤 팬 아닌가 봐. 그니까요. 이거 겁나 길어져요. 볼륨도 진짜 잘 올려줘요. 오. 누구 닮았다 나. 누구? 아니 외국인인데? 에? 잠깐만. 마스카라를 했습니다. 카얀 스코델라리오 닮았어요. 에? 아니 잠깐. 이제 립만 하면 끝이죠? 네. 베이스로 맥의 런에이트 발라줄 거예요. 약간 누드톤 핑크인데 이게 베이스로서 좀 진짜 예쁘거든요. 또 채도가 아예 없지도 않아서 단독으로 발라도 되게 예쁜 코랄 컬러예요. 이거를 저 약간 뽀뽀해서 바를게요. 그리고 저는 항상 손가락으로 이 립라인을 너든지 아 뭘 아해요. 아 오늘 메이크업 뭔가 내가 향을 절대 안 하는 메이크업 안에다가 아 메이크업 이거는 선물로 받았는데 오늘 지금 첫 게시하는 거예요. 엄청 예뻐요 이거 컬러. 이거는 웨이크메이크 립코스터 구마야! 더하네? 웨이크메이크 립코스터 빈티지 칠리 컬러예요. 이게 약간 촉촉한 제형인데 엄청 스무스하게 잘 발리거든요? 얘를 다 발라주면 매트한 느낌이 없어지니까 너무 예쁘다. 자줏빛 버건디? 그런 컬러인데 이거 안쪽에다만 이렇게 톡톡 발라서 아이쥬 냄새 나. 어? 아이쥬 냄새 난다고 먹으면 안 돼요. 톡톡톡 안에만 톡톡 쳐주기만 해도 얘가 그냥 발색이 엄청 잘 돼요. 이렇게 반 정도 발라서 안에만 좀 진해 보이게 색을 한 다음에 요 라인을 항상 안쪽 그라데이션 해주는 컬러로 채워줘요. 그래야 입을 벌렸을 때 위아래 입술이 쫙 동떨어져 보이지가 않거든요. 아 입 라인을 채워줘야 돼요. 여기도 짠. 이렇게 에이블리스트 이목구비 성형 메이크업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일단 저는 이 메이크업에 맞게 좀 스타일링을 하고 오도록 할게요. 짜잔. 나 오랜만에 나왔어. 그니까.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됐는데 너무 저 안 같죠? 내가 말 입을 열면 안 될 것 같아. 그치? 가만히 이러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아 너무 웃겨요. 제가 만든 소윤이에요.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소입을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저도 평생에 꼭 한 번쯤은 이런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제 취향대로 메이크업해서 그런지 전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근데 저 너무 어색해요. 메이크업 하는 내내 너무 예쁘다고 했는데 뭐 안 믿어요. 예쁘다고 해도 안 믿어요. 아마 소중이들도 어색할 거야. 맞아. 원래 저는 섀도우를 많이 활용 안 하거든요. 섀도우나 블러셔 이런 걸로 진한 거를 많이 안 하고 아이라인으로 좀 더 진하게 하던가 그 유무가 바뀌어가지고 아마 소중이들이 많이 어색할 거예요. 이런 귀걸이도 제가 귀걸이 이것도 제 귀걸이에요. 맞아요. 제가 없어요. 이렇게 메이크업이 마무리가 됐고 오늘 함께 해주신 에이블리님에게 감사를 지금 찍다가 날이 밝았어요. 어떡해요? 네 뒤에가 지금 너무 밝아버려서 촬영을 3시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 해주세요 에이블리님. 어필해주세요. 자신의 채널을. 어쨌든 저는 이런 메이크업을 주로 하는
에이블리고요. 평소에 보던 예쁜 소윤 언니가 아니어도 좀 색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좋게 긍정적이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쁘잖아요, 이렇게 해도. 이러고 클럽 가야 될 것 같아. 이 낮에? 이 아침 8시에 클럽을? 아니야, 하는데 있을 없어. 맞아. 아무튼 이렇게 색다른 경험을 해본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다 아시죠? 제 웬들? 네, 저 새로운 것도 알아요.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어느 선부터 해요? 여기부터요. 아, 하나, 둘, 셋.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림 설정, 양파. 이건데 나? 안녕! 뭐야?